어, 여기 가족사진 찍은 거 봐봐. 응? 이렇게. 아. 봐봐, 여기. 상희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수고하신다. 우리 옆집 사시는. 어디서 찍어요? 여기 저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. 예, 예, 예. 예, 예. 저 어머님 여기 앉으시고요. 예. 저는요? 저 아드님은 여기 가운데서. 아. 미남이시니까. 한번 볼까? 뭘 봐?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버지, 너무. 저 아니야, 좀 편하게, 좀 편하게 있어. 어, 그러니까, 좀, 엄마도 좀 편하게. 어? 가족사진 처음이야, 가족사진. 자식이 세 명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. 딴 거에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, 부모님. 그거잖아요, 가족사진. 말 그대로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건 말 안 해도 그냥 뭔가 의미가 큰 느낌. 네. 아버님도 이쪽으로 더 얼굴만 더 이쪽으로 더. 너무 어색하냐 진짜. 아, 아버지 잠깐만 저 보라 자 보자 보자. 어깨동무 한 번. 자 어깨동무 한 번. 어깨. 아 이거 진지. 아니야 뭐 웃어. 더 한짝이요. 한짝. 자. 원래 가족사진 원래 이렇게 찍는 가족사진 원래 이렇게 찍고. 네. 잘 나왔네. 아, 다 봐봐 좀 봐봐. 잘 나왔네. 어. 응. 아버지 이것도 보고. 아유 잘 나왔네. 아버지는 웃으라니까. 다 잘 나왔어. 아버지 줘 지갑 줘 아버지. 줘 봐. 아 며느리가 뭐하고 딱 찍었으면 너희가 딱으면 딱 맞는데 맞지? 그럼. 지가 이제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보여준다고 한번 아버지도 못하고 했는데 방송 나올 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. 중환이가 저렇게 하고 사는구나 그러고 항상 계속 있어서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주지도 못해갖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. 내가 지가 저렇게 하고 사는 걸 보니까 빨리 얼른 결혼해서 좋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. 돈 많이 벌었어.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딱 나오네. 그래도 딱 나오지. 엄마 눈이 조금만 컸더만. 아니야 잘 나왔어. 눈이 그게 매력이라니까.